8천의 특집 최고의 충전 배지 왕을 찾아라. 뚜왕. 자, 딩동댕 친구들 모두 모였나요? 네! 좋아요. 그럼 모두 신나게 뚜왕 체조 시작! 즐거운 하루 이와 웃으며 다 함께 자. 뚜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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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해볼까, 조금 불러 상상해볼까, 놀라운 얘기 날마다 신나게 뛰어놀며 하늘 향해 자라나지. 뚝딱이 아빠! 뚝딱아, 너 그거 알아? 댕동댕 유치원이 무려 8,000회를 맞았대! 왜요? 8,000회요? 지금으로부터 36년 전! 댕동댕 유치원이 탄생했지! 아, 우리가 댕동댕 유치원 친구들을 만난 게 엊그제 같은데, 그때 만났던 친구들이 어느새 지금 댕동댕 유치원 친구들의 엄마 아빠가 되었다는구나. 우와, 대단하다. 대단하지? 친구들, 지금까지 오래오래 딩동댕 유치원을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딩동댕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들은 저 기억나시죠? 동희 언니예요. 벌써 26년이나 지났지만 그때 딩동댕 친구들과 함께했던 기억은 저에게도 좋은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답니다. 앞으로도 쭉 사랑받는 딩동댕 유치원이 되길 바랄게요. 8,000회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친구들. 앞으로도 즐겁고 신나게 함께해요. 딩동댕 유치원 8,000회 축하합니다. 처음에 딩동댕 유치원 축하하는 거 못 봐. 안 봐. 딩동댕 유치원 망가뜨리러 고고고. 예뻐. 친구들, 나 잘난 더 잘난은 번개맨이 막아줄 테니 앞으로도 딩동댕 유치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번개 파워. 마리오도 축하한다. 안 마리오. 딩동댕 유치원 8,000회 딩동댕 유치원이 8,000회를 맞아서 우리 친구들한테 아주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선물이요. 뭔데요? 바로 칭찬 배지. 왕 배지. 우와. 누구한테 줄 건데? 그동안 뚜왕의 칭찬 배지를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친구한테 누가 받을래? 저요! 자. 그동안 뚜왕이 준 칭찬 배지가 무려 379개나 되는데. 우와, 이렇게나 많아? 우리가 도전을 그렇게 많이 했나? 이야, 대단하다. 그래.
그동안 우리 친구들이 또왕의 칭찬 배지를 받기 위해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 이 삼촌이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친구들이 열심히 도전한 모습들을 직접 보내달라고 했지. 그랬더니 이렇게나 많은 친구들의 이야기가 모였어. 바로 그 중에서 칭찬 배지 왕을 찾을 거야. 누가 왕인가? 누가 받고 싶나? 나 알아요. 최고의 칭찬 배지 왕. 누군데? 아, 그게 누구냐 하면 바로 꾸준히 운동해요 칭찬 배지를 받은 친구들. 왕. 그래. 꾸준히 운동해요 칭찬 배지를 받고 꾸준히 줄넘기를 해서 튼튼해진 줄넘기 대장들이 있어. 누군데? 누군지 너무 궁금하다. 그래. 그렇다면 이 삼촌이 직접 가서 확인하고 오지. 삼촌이 간다. 간다. 쌩. 최고의 칭찬 배지 왕을 찾아라! 삼촌! 찾았어요? 지금 저기에 줄넘기 대장이 연습을 하고 있다 이거지. 얼마나 줄넘기를 잘하는지 가서 살짝 봐볼까? 이 발의 주인공은 줄넘기 대장? 요! 은순이 줄넘기 진짜 잘한다! 좋아, 이 삼촌이 실수는 없지. 그렇다면 이 삼촌의 도전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좋았어. 네, 줄넘기 대장 대 삼촌! 줄넘기 대결을 시작합니다! 준비! 우와! 은솔이 진짜 잘한다! 삼촌은 벌써 지치나요? 아하. 게다가 어이없는 실수! 삼촌, 이렇게 지나요? 잘하네. 은솔이 승리! 인정. 줄넘기 대장. 최고! 봤죠? 이게 다 꾸준히 운동해요 칭찬 배지 덕분이라고요. 동동아 삼촌 왔어. 삼촌, 줄넘기 왜 이렇게 못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은솔 친구가 너무 잘하는 거야. 못 이겨. 아, 나 이제 줄넘기 못해. 근데 이걸 어쩌나. 꾸준히 운동해요 칭찬 배지 받고 줄넘기 잘하는 친구 한 명 더 있는데. 어? 한 명 더? 그럼 그 친구 실력도 봐야죠. 어서 다녀오세요. 어서. 알았어. 그럼 내가 가야지. 삼촌이 또 간다! 최고의 칭찬 배지 왕을 찾아라! 줄넘기 대장을 만나러 이 삼촌이 부산까지 왔다. 그나저나 줄넘기 대장은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어디 있나? 네가 줄넘기 대장인가? 아니요. 줄넘기 여기 있다. 네가 줄넘기 대장이지? 아니야? 그럼 너야? 얘들아, 니들이 줄넘기 대장이지? 아니야? 삼촌, 줄넘기 대장 못 찾나요?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삼촌, 저기요. 어디? 찾았네요. 김도환 줄넘기 대장. 줄넘기 진짜 잘한다. 삼촌의 줄넘기 도전을
받아 주시겠습니까? 네! 네, 삼촌 대 김도환 친구 줄넘기 대결 시작합니다! 오, 도환 친구, 눈빛이 매서워요. 아하! 오, 도환이를 응원하는 친구들이 엄청 많네요. 쌩쌩쌩, 오, 빨라요. 아주 빨라요. 오, 삼촌도 만만치 않은데요. 오, 도환 친구 웃나요? 안 힘들어요? 어, 말씀 드린 순간 삼촌 또 팔에 줄이 걸리네요. 어, 아, 또 졌네요. 삼촌 부러워도 어쩔 수 없어요. 요, 도환이 줄넘기 대장 인정. 김도환 친구 승리. 줄넘기 대장이 정말 대단한데요? 아하. 근데 그 비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 네. 아, 그 비결은 말이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꾸준히 열심히 줄넘기 운동을 한 덕분이죠. 아, 정말 대단합니다. 어때? 꾸준히 운동해요. 칭찬 배지를 받은 친구들. 칭찬 배지 왕 할만하지? 어, 그렇긴 한데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칭찬 배지 왕은 따로 있어. 어? 근데 어? 그게 누군데? 뭔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칭찬 배지 왕은 바로 노래로 말놀이 칭찬 배지를 받은 노래로 말놀이라면? 리리리짜로 끝나는 말은 이 놀이? 어? 오, 맞아 정말 재밌었잖아. 그럼 우리 불러볼까?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리리리짜로 끝나는 말은 불러볼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리리리짜로 끝나는 말은 이 노래로 말놀이 칭찬 배지 받고 말놀이 대장이 된 친구들이 있다고. 그게 누군데? 그건 삼촌. 개나리 병아리. 나 또 갔다 오라고? 그러면 가야지. 삼촌이 빨리 간다. 땡. 최고의 칭찬 배지 왕을 찾아라! 하! 여긴가? 어우, 춥다! 어우, 들어갈래! 찾았어! 신진섭 말놀이 대장님, 삼촌이 도전하러 왔습니다! 예! 이? 이자로 끝나는 말은 말놀이 대장 시작하시죠. 아이 돌멩이 오이 눈송이 호랑이. 호랑이. 삼촌 생각이 안 나나요? 동동이도 있잖아. 아니, 엉덩이도 있고. 아, 역시 생각이 안 나. 분하다. 제가 좋습니다. 말놀이 대장 인정. 이자로 끝나는 말은 아이 돌멩이 오이 눈송이 호랑이 엉덩이 호랑이 엉덩이. 말놀이 대장 최고!
아, 근데 말놀이 대장이 또 있다면서? 응, 한 명 더 있지. 삼촌 이분은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번 말놀이 대장도 대단한데? 정말? 현장에 나가 있는 삼촌을 불러봅니다. 삼촌! 이자로 끝나는 말은? 어린이, 올챙이, 거북이. 왜 그때는 생각이 안 났지? 아우! 이번엔 꼭 이기고 말 거다. 혹시 윤희수 말놀이 대장님? 제 도전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원! 원? 원? 원이라고? 일을 준비했는데? 생각해. 할 수 있어. 생각하다. 희수가 먼저 안 할 거지. 그럼 삼촌이 먼저 한다. 과수원. 미장원. 동물원. 500원. 500원. 삼촌 빨리 해요. 저기서 또 막히나요? 200원. 300원. 400원. 나랑 자주 가는 공원도 있고. 아파서 가는 병원도 있고. 답답해 정말. 생각이 안 나. 뭐지? 딩동댕 유치원. 딩동댕 유치원? 맞다. 딩동댕 유치원. 내가 그걸 왜 생각 못했지? 말놀이 대장 인정. 원자로 끝나는 말은 과수원 미장원 동물원 500원 딩동댕 유치원 딩동댕 유치원. 야 진짜 잘한다. 자리 하이파이브. 역시 말놀이 대장이야. 노래로 말놀이 칭찬 배지 받은 친구들이 최고의 칭찬 배지 왕이지. 좀 재밌긴 하지만 꾸준히 운동해서 칭찬 배지 받은 친구들이 최고라니까. 무슨 소리? 노래로 말놀이 칭찬 배지 받은 친구들이 최고야. 무슨 소리? 최고의 칭찬 배지 왕은? 잠깐만. 그러면 동동이가 생각하는 최고의 칭찬 배지 왕은 누군데? 그건 바로 엄마를 잘 도운 어린이 칭찬 배지를 받은 친구들! 그렇지! 어린이라면 당연히 엄마를 잘 도와드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 맞아! 바로 이 도와드리기 대장들처럼 말이야! 도와드리기 대장? 그게 누군데? 삼촌 출발! 또? 네! 그러면 출발! 최고의 칭찬 배지 왕을 찾아라! 여기에 도와드리기 대장들이 살고 있다 이거지. 엄마는 얼마나 잘 도와드리는지 어디 한번 볼까? 장난감 정리하네요. 책도 정리하고요. 이번엔 청소기까지? 도와드리기 대장 윤상원 친구! 여기 있네요! 여기 또 있어요! 윤해남 친구! 오후 설거지라고요! 빨래도 나네요! 와하! 엄마를 엄청 도와드리네요! 윤해남 도와드리기 대장님! 평소에도 엄마를 잘 도와준다고요? 네! 어머니 진짠가요? 네! 평소에도 잘 도와주는데 빨래개기를 특히 잘 도와줘요. 빨래개기라. 그러면 삼촌이랑 빨래개기 대결 한번
해볼까요? 네, 좋아요. 준비 시작. 자, 첫 번째 대결은 수건 개기. 해담 친구는 반듯반듯하게 갭니다. 아하, 야무지네요. 어? 삼촌, 웃나요? 자신 있나요? 자, 이번엔 양말인데요. 양말장 찾나요? 찾았네요! 아하! 오, 웬일인가요? 끝! 삼촌, 그렇게 하면 다시 해야 돼. 어? 뭐가? 이게 뭔가요? 삼촌 엉망이네요. 실망이에요. 해담 친구는 반듯하게 빨래개기 성공. 잘했어. 도와드리기 대장. 오, 인정. 와, 너무 잘했다. 해담아 고마워. 바퀴바퀴 최고의 칭찬배지 왕은 엄마를 잘 도운 어린이 칭찬배지를 받은 친구들이지. 아, 꾸준히 운동해요 칭찬배지. 응, 노래로 말놀이 칭찬배지. 어, 아니라니까. 아니야. 안 되겠다. 친구들, 친구들은 누가 최고의 칭찬배지 왕이라고 생각하나요? 누굽니까? 그래, 그러면 태경이 친구 올라와 볼까요? 태경이 친구는 어떤 칭찬 배지를 받았어요? 훌라후프를 계속 돌리니까 재밌어서 그냥 계속하는 거. 어, 훌라후프를 해서 너무 재밌어서 계속했어요? 그러면은 삼촌이랑 한번 대결 한번 해볼까요? 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우와, 잘한다! 아, 삼촌 뭐해? 우와! 대경! 이야! 와! 와! 와우! 아빠, 신나세요! 안식을 같이 불러볼까요? 애기 돌보기요? 네. 예은 친구도 어린데 너무 잘했죠. 우리 예은 친구한테 박수 한번 쳐줄까요? 박수! 또한 우리 예은 친구도 칭찬해 줄 거지? 또한 근데 뭔데? 하하, 최고의 칭찬 배지 왕에 도전하는 친구들이 또 있대. 어? 누군데? 어? 우와, 나는 책을 270권이나 읽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상도 받았어. 나는 유치원에 놓고 와서 미안해, 두왕. 오, 슬림. 우리 가족 모두 꾸준히 운동하기 대장. 나는 동생 돌보기 대장. 아빠, 지더기도 입고 있어요. 나는 동생 치카치카도 해줘. 잘생겨. 나는 무엇이든 셀 수 있어. 세배, 이건 두건 세건 네건. 언니 누구 있어요, 종이? 우리 모두 칭찬받지 왕이지? 이야, 우리 친구들 모두 대단한데. 와우.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최고의 칭찬 배지 왕은? 아, 꾸준히 운동한 친구들. 아이, 말놀이 대장들. 아? 도와드리기 대장. 자, 운동한 친구들. 최최
최고의 칭찬 배지 왕은 바로 친구 우리 친구들 모두 다가 최고의 칭찬 배지 왕입니다.